안녕하세요. 온만디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플랫칼라 커팅 코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먼저 이제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커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앞염임은 속단추 처리로 두 겹을, 안단을 두 겹을 처리하면서 속단추 처리를 하고 칼알은 플랫칼라를 사용하고 소매에 있는 데 트임을 넣었어요. 겹트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걷기 편하게끔 만들어봤어요. 뒷중심에는 겹트임을 넣어서 뒷중심에도 겹트임을 넣어서 앉을 때 좀 더 편안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자, 그럼 먼저 사용될 원단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원단은 울 30%에 폴리 70%가 함유된 합성 섬유예요. 자, 겉표면에는 확실하게 조직감이 있어요. 지금 보신 거 뒷부분은 약간 맨질맨질한데 겉부분은 이렇게 조직감이 확실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두께감이 좀 많이 두꺼운 원단이에요. 두께감이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두께감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만들기 좀 쉬운데 꾸김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한번 다리면 잘 펴질 정도고 꾸김은 두껍기 때문에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겉에 커팅해서 사용하는 원단으로서 초보자들이 그냥 커팅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직조로 조직이 짠 게 아니다 보니까 올이 풀릴 염려는 없어요. 겉에가 이렇게 겉에가 반듯하게 이렇게 잘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재에 스판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푸서 쪽으로 약간의 스판감은 좀 있어요. 부드러운 터치감도 확실하게 있고요. 자, 이 원단의 장점은 초보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이에요. 초보자들이라면 쉽게 만들어서도 입을 수 있는 원단이고 그에 비해서 단점도 확실한 단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직조 기법이 아니어서 그렇고 폴리아미랑이 좀 있어서 그런지 다리고 나면은 약간 화학품 냄새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기는 하는데 냄새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다릴 때 열이 가할 때 냄새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원단으로 만들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원단 살펴봤습니다. 웬만한 초보자들도 딱 도전하면 만들어 놓으면 와, 이게 네가 만들었어? 할 정도의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원단이에요. 자, 원단이 준비됐으면 패턴 뜨는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지금부터 그럼 커팅 반 코트, 커팅해서 만든 반 코트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기장을 놓는다. 그죠? 자, 기장을 놓을 건데 자, 이 옷을 딱 보면 여기서부터 기장을 딱 입으면 힙을 살짝 덮는 기장, 이게 인치로 29, 센치로 한 7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장을 한번 놔볼게요. 기장은 인치로 29인치, 센치로 74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장이 인치로 29인치, 센치로 74cm 정도 기장을 딱 놓으면 힙을 살짝 덮을 거예요.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원형 패턴을, 뒷판 원형 패턴을 딱 가지고 뒷목점에 딱 맞춰서 고정해 주고 카피해 준다. 자, 이렇게 카피한 다음 세 번째는 뭐죠? 빙고. 품을 나간다. 자, 제가 이렇게 패턴을 떠보면 순서가 참 비슷하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순서는 비슷해요. 기장 놓고 카피하고 품 나가고. 자, 품을 나갈 건데 이 옷을 품을 보면 품이 굉장히 넉넉해요. 굉장히 넉넉해서 3인치 정도 나가볼게요. 자, 3인치 정도, 그럼 7.5cm 정도 되겠네요. 3인치 7.5cm를 딱 나가주세요. 자, 그 다음 뭐죠? 자, 진동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릴 건데 이 옷은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드롭이 돼 있어요. 어깨가 자기 어깨보다 크게 돼 있죠. 얼마나 크게 날 건지 어깨를 먼저 해볼게요. 어깨를 딱 놓으면 어깨가 패턴 자체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끝부분에서 1.5 반인치 정도 올려서 끝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어깨 끝점에서 이렇게 딱 드롭이 시킬 건데 얼마나? 3.5인치, 3반이면
9cm 정도를 3반, 인치 3반 9cm 정도를 나가서 어깨를 드롭시킬 거예요. 어깨를 드롭시킬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자기 본 이 진동 밑에서부터 2인치 5cm 정도 나갈게요. 2인치 5cm를 딱 나가서 여기랑, 자, 여기랑 연결 딱 시켜주시면 돼요. 어깨 나가서, 근데 진동도 그렸고, 품은 그대로 H라인으로 나가줄게요. 이렇게 나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가면 뒷판이 다 끝나갔는데, 목 부분을,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너무 이렇게 파면은 좀 추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답답하지 않도록 4분의 1, 0.5만 팔게요. 4분의 1, 0.5만 딱 하고 밑에도 4분의 1, 0.5를 판 다음에 이렇게 암홀자로 그려줄게요. 여기는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디자인을 딱 보시면 트임을 하나 딱 뒤에다가 제가 트임을 딱 넣어놨어요. 자, 트임을 넣었어요. 트임을 넣었는데, 트임을 얼마나 넣냐면, 밑에서부터 7인치. 그러면 18cm 정도. 7인치 18cm 정도로 트임을 딱 놓아서, 어떤 거, 마트임이 아니라 겹트임으로 넣어줄 거예요. 겹트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트임이 이렇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되는 거. 마트임은 이렇게 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겹트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뒷판은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앞판을 뜰 건데 오늘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판에 제가 안단 처리를 딱 해서 두 겹으로 딱 했어요. 이쪽 공장 용어로는 히옥고 처리라고 해요. 숨긴 단추 처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겹을 더 그냥 위에다가 덧대서 어느 쪽이 오른쪽, 여자 옷이니까 오른쪽에 단추 구멍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단추 구멍을 딱 뚫을 수 있고 여기를 딱 고정할 수 있고 숨은 단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 이쪽 부분은 그냥 한 겹으로 커팅해서 놓았어요. 한 겹으로 커팅해서 놓고 이쪽 부분만 속단추 처리를 딱 했어요. 딱 이렇게 놓고 안단 처리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에 부분에 근데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 패턴을 떠볼게요. 앞에 부분 뜨기 전에 이렇게 겹쳐서 밑단하고 반인치 정도 살짝 밑으로 1인치 정도 밑으로 딱 놓아주세요. 밑으로 1인치 정도 놓고 앞으로 한 2인치 정도 나오게끔 놓은 다음 고정. 자, 중심선 먼저 딱 그려주시고요. 허리선 그려주시고, 앞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오늘 원형도 66 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앞에 부분에 다트가 없으니, 다트만큼 여기서 내려줘라. 그렇죠? 내려줬더니, 카피하고 내려주고 카피를 딱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 비치는 거 그냥 카피 해줘라. 뒷부분에 비치는 거 카피. 뒷부분에 진동 내린 것도 카피. 자, 밑단이 뒷부분이 끝이 여기인데 옷이 앞으로 다트를 안 잡으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1.5cm 반인치 정도 배불림을 딱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뒷판이랑 지금 요 점이랑 여기랑 평행, 여기 이 뒷부분 뒤가 지금 여기에요. 뒤가 여기인데 여기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이게 여기가 얼마 올라간 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올려주신 다음에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재세요. 여기 쟀더니 5, 4, 1 한 센치로 치면 13.5cm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13.5cm로 체크를 해 줄게요. 여기가 이제 어깨고 여기 이제 드롭 시키는 데가 3반 그러니까 9cm 나갔죠.
그러니까 3번 9cm를 딱 표시를 딱 해주시고 암홀자로 여기를 딱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중심 지금 이제 여기를 뜰 거예요. 앞중심을 딱 뜰 건데 뜰 부분이 낸단분 4분의 3 낸단 안단이라고 하죠. 낸단분 4분의 3 부분을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4분의 3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2cm를 딱 나가줄게요. 2cm 딱 나간 다음에 안으로도 2cm 4분의 3이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목 부분 아까 0.5 크게 있죠. 밑에도 0.5 크게 이렇게 해서 암홀자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이렇게 낸다무까지 이렇게 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주머니 아웃포켓을 제가 자 아웃포켓은 어디다가 놓느냐 위치를 허리에서부터 2인치를 딱 내려주시고 허리에서부터 2인치 5cm를 내려주시고 앞중심에서부터 4인치 10cm 정도에 딱 내려주시고 주머니 넓이는 6인치 15cm, 6인치 15cm로 놔주시고 여기는 6반 17 정도 17cm, 6반 17cm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끔 주머니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주머니가 딱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다 이제 앞판은 다 끝났는데. 요렇게 안단이 이렇게 제가 안단을 표시를 하려고 해요. 안단을 표시를 하는데 안단은 원 지금 내 목선에서부터 1과 2분의 1 그러니까 4cm 정도로 표시를 딱 할게요. 목 부분도 이렇게 4cm를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이렇게 안단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안단. 그다음에 앞부분은 지금 스티치를 제가 여기 스티치 때릴 거기 때문에 안단 요거보다 크기 위해서 143, 4.5cm 정도 나갈게요. 이것보다 크게 좀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안단선이 될 거예요. 안단선이 되는데 여기는 스티치선 자 여기는 스티치선은 여기고 안단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5 정도 나올 거예요. 4.5cm 정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한 14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에 스티치 때릴 때는 1과 2분의 1로 때릴 거예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스티치로 이렇게 때려줄게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안단선이 여기가 1과 2분의 1 그러니까 4cm 정도로 안단을 딱 하고 여기 넓이는 4.5cm 정도 스티치는 4cm 다 때리고 0.5 정도 더 크게 해야지 시접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중에 안단을 잘라서 위에 오른쪽만 요 안단을 하나를 잘라서 위에 놓고 박아주면 이렇게 속단추 처리처럼 보일 거예요. 톰에 한번 떠볼게요. 자 소매는 암홀 진동둘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에 진동둘레를 딱 놓고 체크를 딱 했더니 23cm 9인치가 앞이에요. 자 그러면 앞판까지 다 뜨셨고 이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매를 뜰 건데 소매를 한 10인치 정도, 한 2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한 여기가 10인치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해서 딱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평행하게끔 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2인치 5cm, 그러니까 2인치 5cm를 딱 올려서 평행하게끔 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앞판을 여기 자른 데를, 뒷판은, 여기가 뒷판이죠? 자, 요 선이랑, 여기 선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딱 놓아주세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놓고, 카피. 여기를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카피. 앞판도 여기랑 딱, 자,
요 연장했던 선이랑 얘랑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도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3인치 정도, 7, 8cm 정도 3인치 정도, 8cm 여기서부터 3인치, 8cm 정도를 딱 가신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 3인치, 8cm 간에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요 선이랑 이렇게 만나게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 3인치, 8cm를 딱 가서 여기다 체크, 여기를 체크를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판이고요. 이게 뒷판이거든요. 자, 여기도 3인치, 8cm를 딱 나가서 이렇게 굴려서 여기다 딱 맞췄어요. 여기 3인치, 8cm를 놓고 자, 요 선이랑 평행하게끔 놓은 애랑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죠? 그렇죠. 3인치, 8cm를 여기도 딱 만나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매가 끝난 거예요. 와, 근데 밑에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가 어깨에 여기 달릴 거고, 앞판 여기에 3인치 나갈 건데, 자, 이렇게 앞판을 딱 놓으면, 여기가 앞판이 여기도 3인치, 여기다 하나, 조금다가 소매 달기 편안하고, 너츠 표시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너츠 표시 해주시고, 자, 소매 기장은, 자, 원 어깨에서부터 드롭 됐으니까, 아까 3반을, 2cm 정도를 드롭시켰으니까 얘도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3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20인치, 51cm 소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치 51cm를 놓아주시고 평행하게끔 여기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 여기 둘레를 12인치, 그러니까 30cm 정도로 놓을 거예요. 소매 통을 12인치, 30cm를.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6인치, 15cm, 여기도 6인치, 15cm를 딱 놓은 다음에 얘랑 연결을 시켜주실게요. 자, 연결시켜주시고 여기랑 재보세요. 그랬더니 4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45.5였어요. 그럼 여기도 45.5. 45.5. 여기가 딱 맞으면은 얘랑 이렇게 다시 맞춰주세요. 여기 부분 아니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랑도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소매가 끝났는데 이 소매가 제가 뒤에 부분에 선을 하나 딱 넣고 트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일단 먼저 자르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 중심선하고 얘랑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를 딱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납지를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를 여기가 겹틈, 여기도 겹틈하고 쓰고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3cm 정도를 여기를 딱 그려, 여기를 겹트임 분량을 3cm, 1사이즈 정도를 딱 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카라를 떠볼 건데요. 카라는 자, 목둘레를 딱 재볼게요. 목둘레를 딱 뒤를 쟀더니 9.5cm가 나오고요. 자, 앞판은 여기까지 딱 재볼게요. 여기까지 딱 쟀더니 13cm가 딱 나왔어요. 13cm. 자, 그러니까 뒤가 9.5cm, 앞이 13cm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놔주시고, 자, 오늘 센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서부터 4cm 쭉 올려서 9cm. 자, 여기서부터 4cm 올리고요. 올려서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9cm 올려서 평행하게끔 하나 그리세요. 자, 여기서부터 뒷목을 나갈게요. 뒷목이 아까 9.5cm를 딱 나가서 여기고, 자,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데가 13cm 앞을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13cm가 이렇게 나갈게요. 13cm가 여기가 13cm가 딱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셔도 되고 좀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부분도 9cm를 딱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도 9cm를 딱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곡자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오다가 이렇게 곡을 휘어지게끔 그려 주시면 돼요. 자, 밑에는 자를 이렇게 써서 굴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 주시면 자, 이렇게 굴려 주시고 뒤가 골씨, 여기가 앞 이렇게 플랫 칼라를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끝났고요. 주머니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단을 이렇게 해서 자, 잘 봐요. 앞 오른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단을 빼주시면 되고요. 뒷부분 이렇게 뒷부분 여기에서 안단을 또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카라를 그 사이로 물리면 돼요. 자, 이렇게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패턴 뜨는 모습 잘 보셨나요? 이번 패턴에는 드롭 소매 뜨는 방법과 플랫 칼라 뜨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단하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원단의 요척은 원단 폭이 60인치, 150cm, 그 다음에 2야드가 소요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봉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 주머니를 딱 달고 어깨, 옆선, 소매 다는 모습 볼까요? 자, 주머니를 이제 박을 건데 주머니가 이렇게 딱 박을 때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통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도매를 하고 이렇게 도매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박아줄게요. 자, 안에를 쭉 박을 건데 우리가 쭉 이렇게 오다 보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밑에 거는 딱 이렇게 밑에 거는 잡아주시고 톱니가 밑으로 당기니까 잡아주시면서 밑 위에는 살짝 얹혀서 이런 식으로 딱 기장이 끝날 때 딱 안 끝나고 이렇게 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안 예뻐지기 때문에 기장은 무조건 딱 맞춰야 끝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딱 잡고 끝날 때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나게끔 한 다음에 대바금까지 딱 이렇게 해놓으면 끝에를 딱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쳤을 때 일자가 딱 돼야지만 이 옷은 굉장히 예뻐요. 조금 차이가 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층이 져서 굉장히 안 예쁘니까 끝부분은 딱 맞게끔 봉제를 해야 된다. 자, 소매에 바꿔볼게요. 자, 소매에 박을 때 소매에 낫지선하고 어깨선하고 딱 맞추신 다음에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당기지 마시고 살짝 느듯이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가 딱 달렸어요. 이세가 없기 때문에 홈줄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끝. 그 다음에 옆선도 이렇게 잘 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봉제는 안단 속 처리를 딱 하시면서 카라를 같이 안단하고 물어서 빼면서 카라도 다는 모습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안단을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먼저 제가 이쪽을 안에를 이쪽이 겉이에요. 겉에서 안에를 이렇게 박았어요. 요 안단을 먼저 여기를 쭉 먼저 이렇게 박아 놓으세요. 안단을 박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이 얘랑 겉에서 봤을 때 밑에 게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0.3mm 정도 이렇게 안에 게 작게끔 놓아야지 돼요. 안에 게 0.3mm 정도 작게 놓으면 겉에서 보면은 안에 게 전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해놓고 밑에 거를 살짝 해놓고 이쪽을 여기를 쭉 안단을 먼저 하나를 박아주세요. 안단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목 부분도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안단을 먼저 한번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박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라를 물어서 카라 여기가 제가 여기가 앞중심이에요. 여기가 앞중심. 그러면은 카라를 딱 여기다가 딱 놓고 안단도 딱 넣어서 얘랑 두 개 딱 맞힌 다음에 바니 찢어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봉제를 해볼게요. 딱 반인치로 넣었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박아줄게요. 자, 고기니까 잘 맞춰서 어깨 포인트하고 잘 맞춰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자, 카라를 달 때 포인트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요만큼 앞에서부터 앞에 어깨까지 박고요. 왼쪽 앞에 부분, 오른쪽 앞에 부분을 먼저 박고 이렇게 먼저 박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뒤에서부터 해서 쭉 박아주시면은 왜 그러냐면 앞에 저쪽에 한쪽에서부터 박아오다 보면 얘가 너무 모자라가는 나무고 이렇게 될 경우가 카라가 안 예쁘게 달려요. 앞에서 봤을 때 카라는 예뻐야 되기 때문에 카라는 중심에서 딱 맞춰서 놓고 뒷부분에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달아볼게요. 카라를 딱 여기 앞에 4분의 3 준 데까지 딱 맞춘 다음에 자, 카라를 딱 넣고 앞에 부분을 맞춰서 자, 그렇게 하고 앞에 양쪽 왼쪽 오른쪽을 맞췄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 같이 봉제를 같이 넣어서 쭉 박아주세요. 카라가 이런 식으로 먼저 안단을 한쪽을 이쪽으로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카라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시면 카라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자, 반대편은 안단 없으니까 목을 여기까지만 쭉 연장해서 같이 박아주시면 되고 이쪽은 커팅해서 나와주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건요. 단추 달린 곳이죠.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소매 뒷중심하고 뒷 겹팀 스티치로 딱 때리는 모습 볼게요.
트인 부분, 손의 뒷중심 부분을 쭉 박아서 내려오세요. 쭉 박아서 내려오시다 보면 제가 재단할 때 이런 식으로 재단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박아서 오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온 다음에 4인치 아까 트임 나왔던 부분 있죠? 4인치 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도매 딱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소매 부분에 겹트임 부분 박아주 이렇게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쪽은 갈라서 오기 때문에 가위밥을 딱 넣어줘서 한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길 건데 겉에서 보여드릴게요. 소매를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겹트임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큰 쪽이 있어요. 큰 쪽.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작은 쪽이죠. 그러면 큰 쪽 애가 우리 근데 시접을 1사이로 줬으니까 이렇게 1사이로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요. 소매를 딱 이렇게 우리가 시접을 아까 준 게 1사이니까 1사이를 딱 준 만큼 이렇게 놓고 큰 쪽에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큰 쪽에서 시접을 딱 놓고 딱 이렇게 박아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여기도 사선으로 이렇게 딱 박아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소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트임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소매를 딱 놓으면 소매가 겹트임으로 딱 놓고 여기다가 단추를 다르셔도 되고 그냥 트임을 해서 걷기 편하게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큰 쪽에다가 트임을 만드셔야 돼요. 밑에는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한쪽으로 넘겨서 놓을게요. 뒷중심 트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중심도 쭉 이렇게 뒷중심도 쭉 박아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쭉 박아서 내려오면 자 이렇게 기역자로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제껴서 얘를 이렇게 2인치 정도 겹쳐서 이렇게 딱 놓고 여기다 이렇게 초크로 여기 2인치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 여기를 같이 이렇게 박아주세요. 딱 같이 박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뒤에 있는 애 걸 빼고 얘만 딱 놓고 딱 박아주시면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뒤 겹트임이 딱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같이 미싱을 오다가 박고 여기 딱 한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위에서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고정을 하고 두 개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하나만 얘를 빼고 위에서 여기서 스티치로 이렇게 딱 때려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겹트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만드는 옷에 끈벨트가 들어가는데 끈벨트 넓이는 2인치 5cm 폭에 길이는 60인치 150cm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봉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패턴만 주의 깊게 하시면 되고 아 참 패턴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에그모드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봉제만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아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저번 스웨트 자켓 가슴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영상을 짧게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옷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광목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광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밑에를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다가 여기서 끊어져서 천을 덧대서 주머니 속감을 만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자, 위에서 내려오게끔 했고 자 밑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머니 속감을 박아 가지고 뒤로 제껴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박아서 여기 부분만 박고
제껴서 주머니를 딱 박을 거예요. 그럼 주머니 박으면 이렇게 주머니가 될 건데 여기를 쭉 박아줄게요. 주머니 들어가는 입구까지 박을게요. 이쪽도 주머니가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박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껴보면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주머니 쏙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부분 스티치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 속감 있는 애랑 제끼고 위에 올라가는 밑에 위로 올라가는 애는 이렇게 제껴놓고 위에서 이렇게 맞다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때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꼈던 애 여기 시접 제꼈던 애를 밑으로 이렇게 보내서 밑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두 시접을 딱 잡고 이렇게 놓고 안에를 주머니 속을 이렇게 박아 줄게요. 양쪽을 이렇게 제껴서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딱 박으시면 제껴서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서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도 스티치로 한번 때려 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머니 속이 딱 나오게끔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속을 제끼면은 주머니 속지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시면 됩니다.